나갈 준비 중입니다. 열심히. 그리고 와이프가 필요한 화장품. 이게 진짜 신기한 게뭐 자연주의 화장품이래요. 그래서 사면 이렇게 같이 설명서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푸부입니다. 오늘 그냥 일요일 일상 블로그. 지금 동이 제우로 나왔습니다. 가자. 쳐다보고 있어. 동이 이제 잘 거예요. 그치? 잘 거지? 잠깐 잠깐 졸리다 졸리다. 러시아에 있었을 때 습관 하나 붙었어, 동이한테. 러시아 애기들 대부분 이렇게 유모차 데리고 나가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국에서 집에서만 재우고 러시아 가고 나서 이제 새로운 습관을 배웠어. 이제 집에서 낮잠 못 자. 그래서 무조건 유모차 이렇게 긁고 밖에 나가서 동이 재워야 돼.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거는 그동안은 저도 못 쉬고 할일못 하고 산책 가는 거야. 근데 다행히도 와이프 산책하는 거 좋아해요. 일단 동이 잠드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아 지금 자줄래? 좀 있다가. 네, 좀 이따 잠들면 다시 봅시다. 안녕. 자, 동이가 점점 자기 모자를 먹고 있어요. 봐봐요. 우리는 방집부터. 아, 그래? 말을 찾아. 우리 점심이다. 난올때 먹는 줄 알았지. 그 커피 다 내려놓고 지금 뜨겁게 이렇게 동이 자면서 빵 먹으면서 딱인데. 그래서 커피를 내리라고 한 거였구나. 나한테 빵 얘기는 안 했잖아. 봐봐, 동이한테도 안 자야 했잖아요. 되는데. 여러분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야. 바꿔줘, 이직. 동이 이가 났어요, 여기 밑에. 맞네. 보인다, 보인다, 이제. 우리 10개월 기다렸어. 동이 10개월 거의 다 되고 이 났어. 괜찮아. 조금 천천히 가도 돼. 건강하게만 키면 돼. 나빵 사올게. 같이 가자. 아니야, 여기 들어가면 동이 깨. 왜? 그게 지금 소리 안 들리는데? 아니, 따뜻해. 그리고 따뜻한 거 보여줘. 유모차 무조건 움직여야 돼. 쫑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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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합합 합합 파이팅. 이게 안에 그냥 포트만인 줄 알고 샀는데 여기도 팥 있고 여기도 단팥빵 있어. 이거 다른 걸로 바꿔. 오늘 팟데이다. 팟데이. 아니야, 괜찮아. 미안. 아니야. 아니, 여기 건강하고 좋지 뭐. 진짜 팥이 안 보였어. 알았어. 괜찮아? 나는 사실 아까 전에 여기서 검은 거 봤거든? 이 검은색? 난 처음에 먼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알아? 불고기. 그래도 아 이거 불고기 치즈 치아바타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알았어. 팟데이 먹으러 가자.
임신했을 때 여기 거의 맨날 공원 산책 나오고 이제 우리 동이랑 같이 분리돼서 옛날에 나왔을 때는 동이 자주 울어가지고 나왔다가 금방 들어갔다 나왔다 금방 들어갔다 그랬잖아. 동이 떼어나고 나서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고생했어. 동이는 유모차에서 못 자고 동이 안고 이렇게 나왔는데 안 흘리면서 동이 몸무게도 있어. 동이도 울고 와이프도 울고 다 울고 드디어 우리 모두 즐길 때가 왔어. 동이는 자면서 우리는 그냥 산책하고 공원 진짜 잘 돼 있어. 그리고 오늘 생각보다 사람이 없어. 자, 자리를 찾고 앉았습니다. 이제 즐기는 척 하자. 사실 조금 추워요. 그래도 공원에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저희가 가져온 커피, 커피, 와이프 커피, 그리고 와이프가 고른 팥빵 두 개. 건강해지는 거야. 맞아. 아, 그리고 프로틴.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아기를 재울 때 유모차에 러시아에서 아기를 재울 때 유모차에서 많이 재우는데 추운 데서 잘 자니까 유모차에 아기를 넣어놓고 그냥 베란다에 놓는대요. 나도 그렇게 자랐어. 아니야, 동이 똑똑한데 만약에 집에서 재우려면 한참 걸려. 계속 그 이거 저거 보고 막 뭐 흔들고 참 잘하는 거. 근데 밖에 나오면 그냥 아까 보시다시피 바로 잠들어? 맛있다. 난 지금 겨울이니까 지방이 좀 필요해. 그래서 조금 몸이 살 붙고 누구 말한 대로 반반. 오늘 공기가 좋아. 뭔가 느낌이 달라. 그쵸? 사실 진짜 동이 태어나고 나서 뭔가 이런 사소한 작은 행복. 동이 잘 때 둘이 커피 싸가지고 나와서 공원에서 빵 사서 먹는 거 너무 행복하다. 그치? 근데 그렇게 살아요. 맞아요.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동이가 우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이렇게 빵하고 커피 마시면서 동이 자는 게 더 행복해. 진짜 생활은 다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행복. 그래도 큰 행복도 생각을 하긴 해야지. 근데 큰 행복은 많이 없지. 여행이나 큰 성공 같은 거. 사실 동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뭐 우리가 뭔가 잘해서 행복한 것도 있는데 동이가 뭔가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행복도 되게 커. 얼마 전에 동이가 밥을 잘 먹으니까 와이프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면서 나 먹는다.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다면서 감동을 먹었어요. 너무 행복하대요. 왜냐면 동이가 그전에는 잘 안 먹었거든요. 봐봐요, 와이프 얼마나 이렇게 잘 먹어요. 근데 동이가 잘 안 먹으면 얼마나 슬퍼. 아니다. 동이 보고 감동 받아도 배가 고파. 러시아 갔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 내 집이다 라고 느꼈어. 이제 러시아 미안하지만 내 집이 아니야. 마음 다 있어. 슬픈 점도 있고 행복한 점도 있는데 이번에 가서 빌로그도 많이 찍으려고 했는데 정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다 같이 계시니까 아빠, 엄마, 동생, 나, 동이랑 부모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에 늦게 퇴근하고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고
요리도 해야 되니까, 청소도 해야 되니까, 동이도 봐야 되니까 다 못하시지. 그래서 제가 더 도와 많이 드리고, 생각보다 정신 없었어요. 사실 와이프 러시아 가면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많이 못 쉬고 일도 많이 하고 더 힘들어서 왔습니다. 아니요, 마음은 조금 불렸는데, 왜냐면 동이 볼 사람이 많아서. 근데 그냥 how to say physically?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힘들었어요. 우리 둘이 동이랑 둘만 있을 때보다. 네, 저도 요리 온 가족 드실 거 먹을 거 요리도 하고 청소 맨날 하고. 그냥 엄마 진짜 집 관리 시간이 없어요. 러시아 가서 깜짝 놀랐어. 이게 진짜 뭐야? 무슨 브리소고 스테이션이야? 네, 부모님은 착하시지만 정말 옛날 스타일이야. 뭔가 안 버리시고 계속 아껴. 아, 이거 나중에 쓸 수 있을까 봐. 이 물건을 이거 고장 나도, 이거 오래돼도, 새 거 사도 오래된 거 안 버려요. 그리고 계속 사요. 그리고 정말 아파트 공간이 없어. 동이 와가지고 이거 다 돼 있어. 먼지 뭐 더럽고 자리도 없고 위험하고. 하지만 결국 못 버렸지 가서. 아, 당연하지. 항상 갈 때처럼, 옛날에 갈 때처럼 그만큼은 안 했지만 뭐 조금은 했어. 한번 클리닝 시키고. 제가 그 정도는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도 그런 친구를 만나고 병원도 잘 갔다 오고 건강관리도 하고 해피뉴이어도 보내고 친척들 다 보고 동이 모두한테 보여주고 봤어요. 그래도 행복했지? 블로그 많이 못 찍고. 그래도 행복했죠? 당연히. 지나고 나니까. 제일 행복했을 때는 마지막 주. 여러 가지 이유로. 아, 이제 갈 때가 왔다. 꼭 간다. 하나. 그리고 아, 마지막 주니까 이제 부모님이랑 갈등 조금 해결되고. 그냥 우리 다 내가 곧 갈 거 아니까 서로 조금 더 잘 봐주고. 나도 부모님한테 뭐 잔소리 안 하고 부모님한테도 저한테 가르치지 않고 그냥 서로 모두 받아들이고 뭐 내가 잘못해도 부모님 잘못해도 그냥 참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마지막 주가 진짜 행복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한국 올 때 공항에서 와이프만 빼고 다 울었대요. 와이프는 별로 안 슬펐대요. 아, 아니야. 만약에 부모님 이 동영상을 보고 얼마나 속상하시겠지. 아니야. 아니야. 부모님 사랑하니까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부모님 더 좋은 살기를 위해서 도와주고 싶었는데 내 마음대로 도와주는 거야. 부모님 마음대로는 그냥 criticize 하는 거야. 그래서 당연하지. They kind of fight back because they think that I criticize them and I blame them. But I just try to advise them how I think is better for them.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 뭐든지 충고하고 도와주려고 할 때는 상대방이 원할 때 해줘야 돼. 상대방이 그게 원하지 않으면 그건 잔소리야. 왜냐하면 부모님 드실 거 뭐 아빠 엄마 조금 더 건강하게 드셔야 나중에 또 건강하셔요. 뭐 술 조금 덜 드시고 뭐 설탕 조금 덜 드시면 좋겠다. 근데 그런 말 들으셔도 뭐라고 해. 너는 고기 먹어야 돼. 너는 젖을 먹어야 돼. 너는 왜 이렇게 말랐어. 하지만 와이프는 부모님하고 가족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더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말보다 행동으로 이제 해야겠다. 만약에 내가 러시아 가면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요리해드리고
그래서 좀 더 건강, 부모님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시게. 돈 주고 굳이 좋은 물건을 사드리고 청소해드리고 말로 말고 행동으로. 근데 동이 지금 동이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나도 마음이 좀 안 넘을래? 마음이 조금 그래서 빵을 먹겠습니다. 나? 빵 싱싱하니까 진짜 맛있어. 이제 빵 다 먹고 오겠습니다. 안녕. 부모님 조금 더 건강하게 드셔야죠. 밥 먹으면서. 그리고 파라고 버터 먹으면서.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때? 스트레스 푼다. 맨날 맨날 여기 와서 동이 자면 여기서 놀아. 엄마 신났다. 동이 깬다. 동이가 지금 일어나서 저희는 다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이야, 동이 한번 보자. 잘 잤어요? 네. 잘 잤어요? 괜찮은데 엄마 아빠 왜? 왜 나를 깨웠어? 여기 집 옆에 모든 하우스 생겼는데 구경하려고 들어가자마자 나가라 그래서 나왔어. 어려운 남자 하면 무조건 추울 때, 유모차는 힘들 때, 그리고 조용할 때 그런 잘 자. 아니면 깨.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잠 어떻게 자. 이렇게 이쁜 세상이 있는데. 네? 집에 가서 밥 먹자. 맞아요. 맘만 먹자. 뿅.